안녕하세요. 그 안철수 위원장께서 그 오전에 공식 일정을 취소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윤 당선인의 입장은 지금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. 오전 일정을 취소하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일단은 인수위 쪽에 확인을 좀 해봤는데, 당선인께서 직접 보고를 아직 받으셨는지는 모르겠고요. 인수위원장님의 일정에 관해서 저희가 입장을 내는 것은 뭐 적절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. 개인 사정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. 비슷한 맥락에서 어제 만찬도 불참하셨는데 사실 인선에서 안철수계 이번에도 없다는 지적 나오고 있잖아요. 그 공동정부 흔들린다는 그런 평가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도 좀 부탁드립니다. 어제 만찬에 관한 보도는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. 그런데 어제 저녁 만찬은 오전에 외교 안보 분과의 브리핑에 이어서 다 하지 못한 것을 저녁에 업무 보고를 위해서 열린 자리였고요. 통상적으로 인수위 업무 보고를 위해서 당선인께 여러 분과에서 돌아가면서 업무 보고를 하게 됩니다. 이 자리에 위원장이 참석하실 수도 있고 본인의 개인 사정이 있으시면 참석을 안 하실 수도 있는데요. 반드시 참석하셔야 되는 자리는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입장은 딱히 저희가 뭐 평가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. 최근에 뭐그 지금 말씀하신 질문 중에 인선 문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죠.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요. 당선인의 입장, 그리고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. 앞으로 그 공동정부의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이끌어가야 하는 시간은 5년이라는 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. 인수위의 기간은 이제 채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이 짧은 시간 동안 앞으로 국민들께 열어드릴 새로운 대한민국의 5년을 위해서 아주 농축되고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안철수 위원장께서 각별히 또 고심을 하고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.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. 저희 또한 그 소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대화를 또 많이 하고 말씀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